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입니다. 한 주간 지방에 내려가 있는 관계로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만일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가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화목제물의 음식을 이틀 사흘까지 남겨두지 말고 제사드린 당일에 다 나누어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는 무언의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목의 식탁교제의 범위와 참여 대상을 넓히라는 것이죠. 끼리끼리만 먹다가 남겨서 버리는 것, 남아서 버릴지언정 우리끼리만 먹는 것, 그것처럼 화목에 반하는 태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화목제물을 비축해 놓지 말고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던 그 화목제물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제물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화목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